중국집 운영하시면서 매출액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얼마셨나요? 이건 비밀인데. 최근에 사실 제가 운영을 하던 집은 뭐 화성시에서 규모 면에서 뭐 가장 큰 집이었고, 최고 매출을 따지자면 연말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연말에는 큰 두 장 가까이 정도는 팔기도 하고, 물론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팔아주면 떼돈 벌겠죠. 그렇죠. 최고 매출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전에 이야기하신 매출액에서 예. 이익은 얼마 정도 되셨나요? 깊이 훅 들어오시네요. 이해하기 쉽게 매출을 예를 들어서 월 매출 1억을 잡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1억을 팔았다.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순수 마진이 한 4천 정도는 됐을 겁니다. 괜찮네요. 네,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이 돈 다 버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이다. 1억을 팔았다. 그래도 한 3천 정도는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차이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그거에 대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고요. 10년 전에 1억을 팔았다.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1년 현재 1억을 판다. 얼마 남을까요? 그렇죠. 예상하시는 대로 1천만 원 남기기가 만만치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건비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음식값은 턱없이 못 쫓아가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예전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유리지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대부분 음식점들이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 99.9%는 국세청이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비율이 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 장사해서 다 내 돈인 줄 알고 닦아쓰고 부가세 날라올 때 뭉탱이로 펑펑 오는 거 보면 그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형 음식점 회사 체계로 운영하는 데 않는 이상은 직원 등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이 돌아갔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도 직원 등록을 안 하고 쓰면은 직원한테 나간 월급이 그대로 내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종합소득세 뭉탱이로 맞게 되겠죠. 그 비용도 직원 한 명당 직원 월급에 대한 12, 3%를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제가 직원 10명일 때 한 달에 그 600만 원씩 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담이 큽니다. 기본적인 운영 비용이 예전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게 피해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 카드로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고 어쩌다 현금 내는 사람은 그대로 현금 영수증 긁어서 가고 그대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진짜 유리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창업하시는 네. 분들은 많겠지만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금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세금에 진짜 놀래자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가지고 알아보시고 분명히 그게 지출에 포함이 돼 있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겠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대중식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대중이라고 합니다. 중식을 한 30년 정도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가정집불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을까?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그대로 하면 될 수 있게끔 가감 없이 전달을 해주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먹는 방법서부터 제가 또 직접 맛있게 먹는 먹방 영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중식 요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중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20살, 21살쯤에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 아는 지인께서 자기 아는 분이 중국집을 하는데 배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다른 거 할 때까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잠깐인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짱깨다 헐가방이다 배달 직원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참기가 많이 힘들어서 사람이 언제 구해지나 버티다시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내가 80만 원을 줄 테니까 계속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 어떤 돈이었냐면은 제 또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보통 뭐 월급이 한 30만 원대, 그 당시 배달 직원들이 평균 월급이 한 50만 원 전후 굉장히 혹할 만한 금액을 제시를 한 거죠. 직업에 기천이 있겠나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해보자, 주방장한테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또 심지어 작업복까지도 빨아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받았죠. 보통 9시가 출근 시간인데 한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주방에 그날 쓸 야채, 아침밥 먹을 반찬까지 꾸준히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기술자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TV나 그런 데 보면 요리 배우는데 막 욕도 먹고 맞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인상도 그렇고 남한테 쉽게 제압당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본 적은 없는데 맞는 걸 보기는 많이 했습니다. 국자로 대가리 맞아가면서 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고. 직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장사하시면서 직원분들과의 트러블은 없으셨나요?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직원을 채용을 할 때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무조건 둡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일을 하러 왔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수습 기간을 안 두고 채용을 하게 되면 보내는데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무조건 두고 채용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도 사람이 나한테 장사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가감히 내칠 줄도 알아야 되고, 대부분 잘하는데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모난 구석이 있다 그럼 또 달래고 안고 갈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음식 장사 보면 네. 사장님이 주방 업무까지 꼭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근래에 이제 중국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주방 직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으로 찍어 눌러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든지,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해서 뭐 위화감을 주고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순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일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직원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망해가는 장들이 사실상 많이 있죠. 직원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참 사람 대하는 게, 장사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 관리라고 하죠. 그 정도로 변수가 많고 힘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온 질문인데요.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중국집이 좀 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중국집이 덜 망한다? 덜 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음식을 할 줄 알면은, 요즘같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에서 주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을 할 수 없이 내보내고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 축소 경영을 하다 보면 또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버틸 수는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방 기술이 전혀 없다. 근데 매출은 반토막 났다. 이게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이유로 문을 닫은 집도 굉장히 많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기 주머니 틀어서 보태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집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집 운영하시면서 네. 갑질이라던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참 많이 있죠. 다양한 사례로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상하게 음식점에 와서 반말을 툭툭 던지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 정서상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사귀어가는 과정에도. 여러분 와서 단골이 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반말을 툭 뱉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또 인상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특히 왜 30, 40대 직원들한테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바로 반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왜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넉넉히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셀프바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음식을 자기가 알아서 퍼가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밥을 다 먹어가는데 다시 큰 접시에 듬뿍 떠가가지고 그 몇 개 먹지도 않고 그대로 남기고 갈 때, 음식을 버려야 되는 자체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지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뭘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돌아서 가는 모습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조금 자중을 해 주셨으면 조금 생각을 해서 모자라면 한 번 더 들어 먹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버리지 않는 양만큼 그렇게 좀 들어서 드셔 주셨으면 부탁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외식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식업이 어려워질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충분히 어려운 상태고요. 쉽게 말하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거죠. 과잉 공급이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점을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높여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턱이 조금 높아져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어떤 통계에서 보면은 음식점 창업을 해서 투자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5%도 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지 않은 시장이죠. 계속 난입이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어서 수시로 가게들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긴 하더라고요. 음식점의 종류는 바뀌지만 그렇죠. 계속 외식업 쪽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아이템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요즘 특히 이 배달 아이템 배달 시스템 이쪽으로 또 상당히 발전이 있고 메뉴도 다양하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메뉴가 많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절하는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보면은 이삿날이나 아니면 월급날이나 졸업식 이런 큰 행사 때 중식 요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그랬었나요? 지금은 모든 메뉴들이 배달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지만 예전만 해도 배달 시스템이 중국집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었죠. 그렇죠. 총알 배달, 번개 배달, 신속 배달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배달 시스템 쪽으로는 최고였기 때문에 배달 선호도가 높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구성 그런 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